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루원시티 쪽에 어떠한 새로운 소식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포커스 인천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인천공항과 청라, 루원, 계양, GTX-D 급물살이고요. 기존의 김포 부천선은 별도로 추진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를 6월 중에 완료를 하고 후속 절차를 즉시 추진하겠다. 그리고 김포 부천선 서부권 광역급행 철도죠. 요거는 별개 사업으로 구분을 해서 GTX-B와 Y자로 직결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인천공항에서 경제자유구역, 영종 청라 국제도시, 그리고 영종 청라 국제도시와 루원시티 작전역을 경유해서 GTX-D 노선이 속도감을 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GTX-B가 송도 국제도시에서 인천시청을 거쳐서 부평역을 거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가는 그 라인인데, 이와 별도로 인천공항에서 출발을 해서 영종, 청라 국제도시와 루원시티를 거쳐서 작전역 등을 경유해가지고 별도로 GTX-D 노선을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커스 인천의 정부 관계자 또 인천시 지역 정계 등의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의뢰를 해서 6월 말에 완료 예정이랍니다.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에 인천공항발 GTX-D 노선의 반영이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국토부는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는 GTX가 우리는 지금 A, B, C 노선까지를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GTX D, E, F 노선까지 지금 신설이 되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D, F 노선의 신설 등을 위해서 기존 사전 타당성 조사 비용의 약 7배 수준인 14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용역으로 지난해 국토부 장관 취임 직후 일주일 만에 발주가 된 그런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지금 속도감 있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GTX-D 노선은 국토부 연구 용역이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답니다. 지금 마무리가 진행되고 있고 이달부터는 급물살 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지난 10일, 그러니까 5월 10일이 되겠네요. 5월 10일에 GTX-D 사업의 최적 추진 방안을 마련해서 연구 종료 즉시 후속 절차에 착수하는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이 또 열심히 뛰고 계시네요. 김교흥 국회의원도 국토부 2차관을 만나서 GTX-D 노선을 포함시켜서 빨리 좀 추진해달라 이렇게도 했고요. 또 영종 국제도시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도 중구 강화 옹진이 지역구군요. 이분도 6월 9일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확충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서 이 내용을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건의를 또 여러 차례 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속도감 있게 지금 GTX-D 노선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GTX-D 노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GTX-D 노선이 어떤 노선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인천에는 GTX B 노선이 있죠. 송도 국제 도시에서 시작을 해서 인천 광역시청을 거쳐서 부평역을 거쳐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해서 여의도로 해가지고 서울역, 청량리, 그래서 마석, 지금 춘천까지 연장하는 그 노선이 GTX B 노선인데요. 이 노선과 별도로 별개로 부천 종합운동장은 공용선을 쓰는 걸로 하고
요 별도로 지금 추진하는 것이 이제 서구 쪽이죠. 인천 서구 쪽. 인천공항 그 2터미널에서 시작을 해서 1터미널로 와서 영종 하늘도시로 와서 그 다음에 하늘도시까지 오는 그 노선은 아마 철도 기존의 철도를 공용으로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공용으로 쓰는 게 이제 제2공항철도 이 노선을 지금 신설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선과 공용으로 해서 공항철도는 인천역으로 해서 공항철도는 인천역으로 해서 이제 그 제2공항철도가 추진되는 그 공용선으로 해서 여기에서 영종 하늘도시에서 이제 청라로 와서 청라에서 루원시티 여기서 이제 신도시지요. 루원시티를 거쳐서 작전역 거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해서 기존에 이제 GTX-B 노선이 가는 라인을 같이 공용으로 이용하면은 지금 Y자가 되지 않습니까? 이 Y자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서구 쪽에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이런 노선이 되면 서구 쪽에 큰 호재가 되고 이거를 지금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루원시티 쪽에 어떤 그 아파트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 오거리에는 그 포레나 루원시티가 있지요. 여기는 총 14개동에 1128세대고요. 최고층은 29층까지 올라갔고 입주는 2022년도 12월에 했으니까 지금 입주 7개월 차 됐네요. 주차는 세대당 1.16대고요. 건설은 한화건설에서 건설을 했고 평형은 23평형이 B타입, C타입, A타입도 있고요. 그 다음에 30평형이 있고요. 33평형이 A타입, B타입, C타입이 있고요. D타입도 있네요. 네, 그렇게 지금 평형이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2차 주상복합 아파트가 있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요 아파트들은 제가 직접 가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곳이고요. 가보지 않은 곳은 제가 소개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있는데 직접 제가 발로 뛰면서 가본 곳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루원시티 SK 리더스뷰 2차 여기는 총 9개동에 1789세대고요. 최고층은 46층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입주는 2023년도 1월달에 했으니까 지금 6개월차 됐네요. 그 다음에 주차는 세대당 1.23대고요. 용적률은 435%, 건폐율은 26%입니다. 여기 건설사는 SK건설이죠. SK건설에서 건설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평형은 30평형이 있고요. 31평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34평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루원시티 대성 베르힐 2차 더 센트로가 있습니다. 여기는 총 6개동에 1059세대고요. 최고층은 49층까지 올라가고 사용승인은 2023년도 4월이니까 지금 입주 2개월차 된 곳입니다. 세대당 주차는 1.3대고요. 그 다음에 건설회사는 DS종합건설과 대성베르힐건설에서 건설을 했고요. 여기 평형은 33평형, 40평형, 63평형, 그 다음에 68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달에 입주를 하는 루원시티 린스트라우스가 있는데요. 여기는 총 5개동에 1412세대고요. 최고층은 47층까지 올라가네요. 입주는 이번 달에 입주를 하게 되는 그런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주차는 세대당 1.2대고요. 여기 건설사는 우미건설과 우심산업개발에서 건설을 했고요. 여기에 평형은 36평형 단일평형으로 A타입부터 D타입까지 있는 그런 주상복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GTX
D노선이 지금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반가운 서구 쪽의 반가운 소식과 함께 루아시티의 그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은 어떠한 아파트들이 있는지 소개해드리는 그런 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또 알찬 정보와 발 빠른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